카카오도 오픈 톡 주식 검색해 보면 수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찍어주는 종목은 올라간다. 내가 믿고 따라와라. 그걸 보통 리딩방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을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에요, 의외로. 유사 투자 장르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악용을 하려고 작정을 하면 할 수가 있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비를 받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외에 다른 곳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건 이제 사설업체예요. 사설업체가 뭐예요? 토토도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사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주문을 넣으면은 거래소에서 실제로 체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사설은 비슷하게 만들어놔요. 근데 주문을 넣어도 실제로 체결이 안 돼요. 얘들은 주식이 사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팔 때 그 사이에 손실금 있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고 그거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요. 근데 얘들은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손실금으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 사람이 주식을 만 원에 사서 손실을 보고 5천 원에 팔았어요. 그럼 5천 원에 개이 생기죠. 그게 원래 실제로는 시장에서 누군가의 주식을 만 원에 사고 5천 원에 팔아서 누군가가 5천 원의 수익을 봐야 하는 건데 사설 거래소는 이 사람이 만 원에 사고 5천 원에 팔으면은 그 5천 원이 자기들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용자들의 손실금이 회사의 수익이 되는 거니 이거는 불법이에요. 반대로 이용자가 이익을 봤으면은 이익을 봤으면 돌려주죠. 근데 사람들이 하다 보면 이러요. 왜냐면은 자기가 실력이 없고 몰라서 이렇게 전문가들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거래를 하면 정상시장에선 벌까요 잃을까요? 잃어요. 가만히 냅두기만 해도 알아서 녹아요. 녹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매매하다가 알아서 나자빠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거냐? 몰라요. 왜냐면 내가 직접 거래를 했으니까. 자기가 피해자인데 이 경우에도 자기가 피해자라는 걸 몰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용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래를 해야지 자기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뜨뜨무도 못한 회사를 누가 쓰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유사투자 장르업이랑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얘들이랑 손을 잡고 우리 쪽으로 끌고 들어와라. 그러면은 우리가 저 사람이 잃은 금액의 몇 프로를 너한테 커미션으로 챙겨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BJ들 걔들이 사용하는 증권사가 전부 저런 거예요. 사설업체. 그러면은 이 유사투자 장르업을 하는 사람들은 홍보는 이렇게 해요. 내가 잘하니까 너네한테 종목을 알려줘서 돈을 벌게 해줄게. 어느 정도 수익 내는 걸 보여줘요. 방송이라든가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설업체를 넘겨요. 거기서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사기예요. 사기인데 당하는 사람이 몰라요. 사기라는 거를.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사설업체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했나요? 걔들은 그러죠. 증권사보다 수수료를 싸게 해주겠다. 아니면은 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나는 너네한테 정보 제공을 하지 않겠다. 사람들 넘어가요 다. 이 주식에도 사설업체가 있는 줄 몰랐어요. 많아요. 그리고 주식보다도 이쪽은 파생상품이 메인이에요. 주식은 아무래도 상한폭 제한도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놓고 묻어놓으면 물어줄 일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거를 위주로 취급을 하는데 제대로 된 주식시장보다 파생상품 시장을 노려요. 해외선물 있잖아요. 그게 얘들의 핵심이에요. 보면은 해외 선물 전문가, 뭐 해외 선물 수익방 많아요. 카톡에 검색만 해도 아마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정말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진짜 수익 내는 사진들이 올라와요. 근데 얘들이 결국엔 뭐로 유도를 하냐? 사설업체로 유도를 해요. 우리 쪽 회사를 쓰세요. 수수료 싸게 해드립니다. 내가 도와드립니다. 하면은 다 잃어요. 얘들이 여기서 돈을 잃어야지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부러 잃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냥 넣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알아서 죽어요. 제대로 된 시장에서도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넣어놓기만 해도 알아서 죽어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 당연히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 자기도 거기서 똑같이 잃어줘요. 아, 여러분 저도 잃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잃는 돈은 돈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설업체랑 한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숫자를 찍어줄 수 있어요. 보여지는 숫자일 뿐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따라온 사람들은 자기 돈이 거기서 놓고 있는 거죠.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얘들은 더 큰 돈으로 해요. 뭐 몇천만 원 가지고 해요. 나는 지금 2천 날렸는데 뭐 1,200 이런 네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냐?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내보내면 그만이에요. 아프리카나 유튜브나 모든 그런 인터넷 방송 매체에서 차트 띄워놓고 매매하는 거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저거예요. 자기 매매를 남한테 왜 보여줘요? 그거는 자기만의 자산이에요. 자기가 몇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고 그거를 이용해서 앞으로도 돈을 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건데 그걸 왜 남한테 공개를 해요? 자기 종목을 아니면 자기의 매수 타이밍을 왜 공개를 해요? 그걸 하는 거는 결국엔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이 사람들의 돈을 내가 먹겠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일단 사설업체를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사설업체는 전부 저런 식으로 손실금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따면 토토처럼 졸업시켜요. 1,200만 원 따가잖아요? 그리고 출금하잖아요? 바로 나가리에요. 그러면 몇백만 원 잃은 건 잃은 거다. 몇천만 원 잃은 사람들 주도록 한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자라는 걸 몰라요. 돈 더 들고 와요. 이게 진짜 사설 토토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근데 사설 토토 같은 경우에는 출판들한테 정산을 해주는 게 직장이랑 롤링이라는 게 있어요. 롤링은 이 사람이 뺄 수도 없고 잃을 수 있으니까 배팅을 할 때마다 얼마를 정산해주느냐, 그 하우스 엣지에서 일정 부분을 정산해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직장은 뭐냐면 얘가 잃은 금액이 얼마를 정산해주겠다. 근데 사설업체는 전부 직장인 거예요. 아 진짜 말 나온 김에 한번 봐야겠다. 유튜브에다가 뭐라고 검색하면 저런 게 나오죠? 뭐 해외 섬유를 그냥 검색해봐요. 선물? 그리고 얘들이 이런 사설업체 정보는 화면에 절대 안 띄워요. 왜냐면은 규제 대상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층 있잖아요. 이거는 경직증권 사가 아니에요. 아 이런 거? 네, 이거는 보면 딱 알아요. 보통 어떻게든 회사 오거나 회사 이름이 노출이 돼요. 근데 지금 다 가렸잖아요. 왜 가렸냐면 사설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신기한 게 자기 핸드폰 번호를 깠어요. 번호를 까는 이유가 뭐냐면은 번호나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입을 하시라고 유도를 해요. 에? 근데 거기서 실제는 자기 돈 잃고 쟤들이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방송만 보고는 전부 가리고 합법적인 것만 올려놨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연락을 이렇게 많구나. 이게 돈이 정말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 하는 게 총판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요. 비슷한 구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불법은 사업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사람한테 홍보를 해서 그걸 안 쳐먹고 얘들이 돈을 빼면은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잃게 만드는 수단이 도박이면 사설 토토가 되는 거고, 선물이면은 이렇게 사설 업체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피해자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리고 실제로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면서 자기가 사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한테 들어온 회원들은 자기 회사에 넣고 그럼 그 사람들의 일련도 전부 내 거니까. 아 실제로 있어요.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네이버를 치면 돼요. 투자 그룹?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무료 리딩 한번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오픈 카톡방 바로 입장 어때요? 종목 추천 자료 딱 보자마자 그냥 느낌이 딱 그러네요. 사람들이 해요 이걸. 회원비만 낼 수도 있고 얘들이 원하는 대로 사설업체로 끌려들어가서 다 자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이쪽 분야에서 수직계열을 완전히 이루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이거 하다가. 근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리고 유튜브도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나 아니면 아프리카 TV에서 운영하는 프리캡이라는 게 또 있어요. 방송 플랫폼이. 거기 들어가셔서 BJ들을 찾아보면은 전부 사설업체를 유도할 거예요. 이게 안 믿기면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자인 것처럼 초보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연락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끌어안쳐요. 아... 궁금하면 직접 해보세요.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뭐 없는 말 꾸며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고 그렇게 뻗겨 먹었는데 당한 사람은 자기 잘못이라고 울고 있고. 그리고 이 사설업체 수익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네이버에 특정 연예인이랑 연관된데 선물 옵션 부당이득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기사가 쫙 나오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독보적으로 거기서 많이 번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꽤 많아요. 그 정도 규모 있게. 네이버에다 선물 옵션 부당이득이라고 쳐보면은 이제 그 기사가 나온다는 거죠. 연예인 기사. 카톡이나 텔레그램에서 수익방 아니면은 뭐 전문가방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고자 검색하는 데서 나오는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은 전부 저거랑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돈 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발로 뛰고 공부해갖고 한 게 아니면은 남이 떠먹여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런 식으로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들은 전부 벗겨먹으려고 온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투자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방법론적인 걸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종목 선정이나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접근 방법,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책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용을 봤을 때 뭐 전략 이런 부분을 콕 찍어서 설명을 하는 책들은 거의 다 영양가가 없는 책이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그런 책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식 투자를 직접 하려면은 공부를 해라, 직접 다 알아봐야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답답하죠. 근데 설명하려는 사람도 답답해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했지? 뭐 알려준 사람도 없고 스스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터득하고 시장에서 깨지면서 배운 게 전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 지금 시점에 전기차가 막 이제 점점 양산이 되고 있으니까 아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 쪽이 좀 되겠다, 아니면 전기차 쪽에 그 좀 뭐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관련된 부품 쪽이 좀 되겠다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떤 방향을 잡았어요 제가.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는 그 중에서 이제 그런 부품이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알아보잖아요. 어떤 회사를 하나 또 찍었어요. 이제 요 회사가 조금 전망이 있어 보여. 그럼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뭘 공부해야 되나요? 그 회사는 모든 걸 봐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하다못해 어떤 회사를 딱 보면은 직원 채용하는 수준까지 다 봐요. 이 회사가 만약에 사업을 확장한다 직원을 뽑겠죠. 네. 그러면 공채 같은 게 다 나와요.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수단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고 시간만 들이면 뭐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가 사람 뽑아서 인력을 막 충원을 하고 그런 게 실제로 보여져요. 또 어떤 분야 쪽으로 또 채용을 하는지도 보이고. 그렇죠. 어떤 분야로 채용을 하고 신입을 뽑는지 경력직을 뽑는지 뭐 영업사원을 뽑는지 아니면 뭐 생산하는 사람을 뽑는지 다 나와요. 단적으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실제로 이 회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지 안 추진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거의 규모도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회사가 기존에는 어떤 제품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경쟁사랑 비교했으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새롭게 추진하는 그 사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질 수 있고 그게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위가 있고 전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분석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종목을 구할 수가 없고 정말 몇 주, 몇 달 동안 종목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개 종목을 계속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내 몸으로 쌓이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이거 하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느낌도 오고 또 그쪽 업계에 대한 공부는 이미 또 해놓은 상태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 업체에 대해 알고 있다 보니까 그들 간의 상관관계도 보이는 거고 미시적으로보다 또 이제 거시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회사를 보고 있으면은 지금은 이거 다음에는 저거 이렇게 계획을 또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정보들과 이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는 능력과 또 이 안에서 내가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제일 큰 건 그거죠. 그러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을 확고해야지만 이게 너무 믿을 건 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또 나만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항상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되는데 나조차도 믿으면 안 돼요. 오늘은 전업투자자를 모시고 여러가지 이야기 같이 나눠봤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레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얘가 모자이크 음성을 좀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멜티가 잘 걸릴 줄 몰랐어요.